고마워. 그래, 하지만 달라진 덕배는 괜찮지 않겠어? 탕근주 가게세가 얼마지? 그건 뭐야? 아, 곧 아가씨 결혼할 거고 2층 비면 전세 놓고 그 새로 작은 꽃집 하나 할까 하는데 어때? 김치국부터 마시네. 아직까지 결혼 안 돼. 뭐 체주방장하고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봐주겠지만 결혼 안 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결혼이야. 엄마, 나 책 읽어줘. 얘네들. 자, 무슨 책 읽을까? 어머, 예쁜 해바라기 꽃이 나오네. 예나야, 엄마랑 둘이 꽃가게 할까? 응, 좋아. 그럼 나도 꽃 사세요 할 거야. 우리 예쁜 예나가 꽃 사세요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다, 그치?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결혼은 아직까지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 이 홍선주가 있는데. 어제 데이트는 잘 하셨나? 야, 그게 무슨 데이트냐?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밥 한 끼 살짝쿵 먹어준 거지. 오, 친구? 야, 언제부터 네가 덕배를 친구로 생각했냐, 어? 오세리, 너 좀 수상하다. 아이, 내가 뭐, 진짜 별거 있어. 수상해. 맞아, 냄새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어? 세리, 세리야. 아! 어! 왔어? 아이, 진짜 이렇게 너무 먹던 거를 이렇게 주고 그래! 흘리지 말고 먹어, 순신아. 덕배야, 나가서 얘기하자. 가자, 가자. 갈래? 에이, 진짜, 씨. 아니, 걔가 갑자기 왜 저렇게 된 거야, 내가. 왜 저렇게 되기는 내가 버린 폭탄 킹카 되어서 돌아온 거지. 아유, 킹카는 저게 무슨 킹카예요, 예? 원판을 싹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상태 좀 나아진 거지. 그게 그거지, 임마. 그나저나 우리 순신이 얼굴은 언제나 꽃피는 봄이 오려나. 나도요, 옛날에는 잘 나갔어. 왜 이래? 언제? 아, 독배가 폭탄이었을 때? 근데 상황이 바뀌었으니 어떡하냐? 네가 이젠 폭탄, 왕폭탄. 어머, 요즘 유행은 이런 건가 봐요. 색깔도 이쁘고 참 좋네. 예쁘네요, 여보. 이런 거 보면 빨리 결혼하고 싶겠지? 아저씨, 결혼할 때 이런 거 해가면 참 좋겠다. 막상 와보니까 아,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네요. 그럼 그렇지. 아우, 그러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동원 씨가 저한테 아직 결혼하자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하고 싶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에? 뭐야, 그럼 동원 씨가 문제잖아? 내가 또 나서줘야겠네. 어머, 예쁘다. 햇빛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잔잔한 바람도 좋다. 이럴 때 음악만 있으면 딱인데. 음악?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왜 저러지? 어머, 너 차에 기타도 가지고 다녀? 사실은 너 만나면 들려주려고 연습한 노래가 있거든. 정말? 응.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난 늦었지만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저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진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래요. 어머, 어떡해. 점점 내 이상형에 가깝잖아. 형수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동원 씨, 우리 아가씨랑 결혼하실 거죠? 예? 아, 예. 제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아직 형님한테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아유,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딱 동원 씨 편이잖아요.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힘내세요. 아유, 우리 그 저한테 못 이겨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두 분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빨리 결혼하셔야죠. 아가씨는 은근히 동원 씨 프로포즈를 기다리는 눈치던데. 수지 씨가요? 아, 예. 숯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동원 씨도 할 마음이 있다면 빨리 프로포즈 하세요. 아, 여자 오래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예. 데려다 줘서 고마워. 아, 잠깐만. 자. 뭐야? 오랜만에 너 만난 선물이야. 이거 비싼 명품백 아니야, 이거? 어, 야, 나 이거 못 받아. 왜 그래? 부담스러워서 그래?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아니, 난 선물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네가 나 생각하는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알았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세리야, 가져가. 어? 마음은 괜찮다고 했지? 이 가방 안에 내 마음 있어. 아가씨! 아가씨! 아, 빨리 내려와요! 아, 아직도 늦지도 않았는데. 아, 뭐가 급해서 그래요? 그럴 일 있어요. 아, 빨리 서둘러요. 알았어요. 나 샤워하고 밥 먹을게요. 아, 그럴 시간 없어. 아, 그냥 빨리 나가요, 나가. 아니요, 빨리 나가요, 왜, 언니. 언니. 아, 빨리 나가봐요. 아, 언니. 아, 왜 가요? 수지 씨. 어머, 동아 씨. 자, 이리 오세요. 이게 뭐예요? 아침밥이요. 예? 제가 차려드리는 아침밥을 평생 수지 씨랑 같이 먹고 싶네요. 동원 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혼 프로. 결혼할게요. 사랑해요, 동원 씨.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난 늦었지만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세리야, 놓치고 싶진 않죠. 사랑이 오려나 가져가 봐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 홍 실장님, 응? 여기 좀 앉아보세요. 응. 왜? 저 홍 실장님은 결혼도 해보셨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난 인생에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결혼은 인생의 제2막을 여는 것과 같은 것 같아. 지금까지는 혼자 했던 모노드라마였다면